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한 차주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두 칸을 차지해 주차한 차량 사진을 올렸는데요. 해당 SUV 차량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장애인 스티커는 없었고 주차구역의 한 가운데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주차를 해놓았다고 합니다. A씨는 주차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우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다며 후기를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건 음주주차 아닐까? 이건 용서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